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5분입니다. 세븐틴, 블랙핑크, YG 그리고 하이브 쪽이라고 볼수 있겠죠. 원래 세븐틴은 다른 쪽이었지만 어쨌든 통합됐으니 대한전선 매도가 한번 찍어줬고요. 뭐 뻔한 거 사우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나쁘진 않은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호재도 있고 악재로 치면 홍수 피해로 인해서 내년 1분기인가요? 1분기 3월인가? 뭐 2분기까지인가 해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더 악재도 몇번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날 무인 카페 코인이 생각보다 지금 뭐 그래도 나름 바닥에서 안정권이라서 뭐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런 거 이용률 증가 있고요. 그다음 GS 버터맥 추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최단기로 해가지고 요거 말고도 뭐 딸기 크림인가 뭐 이것도 있고 뭐 MD 쪽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 나오겠지만 원소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 선물로도 뭐 등록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펜오션 어닝 서프라이즈 HMM 그 일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어쨌든 해운 쪽은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뭐 아직도 괜찮으니까요. 가격 자체가 코로나 전에 비하면. 그리고 페이코인 이거 소각 50%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저도 잘안 봤는데 50%로 알고 있고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하고 잠깐 올랐다가 뭐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거의 제자리로. 뭐 항상 그래요. 좀 페이코인은 좀 생각보다는 탄력은 잘안 나오는 편.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 금방 오고. 그렇습니다. 에머리찌 2419원. 제가 재무제표 잘안 봤는데 여기 의류 쪽에서 수익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쪽. 그리고 YG 프로듀서 3년구요. 어차피 여기는 뭐 악재소라고 봐도 되는 게 실제 지금 대표 명함은 내려놨기 때문에 네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CU 메디칼 점유율 50% 괜찮은 거죠? 제가 동 역시 1분기라고 돼 있네요. 아까 설명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SM 라이프가 흑전됐고요. 그다음에 YG SM 쪽뭐 빈살맨 쪽 있는데 그건 별로 안 터졌지만 그래도 뭐 흑자 전환했고 원래 여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곳은 아닌데 메가건도 있으니까 뭐좀 빠지면 또 기회로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고 휠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근데 좀 많이 나오니까 테니스 카테고리 매출 증가 그리고 GSL 얼음 없는 컵 출시 닌콘 적자 지속 여기는 뭐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날 3분기 누적 매출 성장 나쁘진 않죠. 그리고 국일 제지 해외 투자 유치 나선다. 네 그리고 세븐틴 오리콘 주간 차트 좋죠. 네 그리고 나델라 MS에서 NC 대표 요날도 그렇고 빈살만 그 사우디 쪽 NC가 2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도 좀 괜찮았고요. 그 뉴스는 NC 쪽만 나왔는데 NC가 아니라 그 넥슨 제스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로 유럽이에서 미국도 이제 합병 제동. 근데 미국은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라고 연기라고 됐지만 연기는 아니다라고 뭐 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잘 되지 않을까. 안 되면 또 다른 데서 또 인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수상 후보 이번에 안갈것 같은데요. 왜냐면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네, 어쨌든 뭐, 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수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북미 쪽이에요. 페이코인, 요거를 한도도 좀 줄이고 해서, 지금 정부 규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 또뭐 조사 들어간다고 해서, 풍력 쪽에 살짝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에이펙에서 지금 기후 변화 대응 제시를 했거든요. 요거 때문에 좀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콘 스펙
여기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나고 빠졌는데 좀더 샀고요. 원래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유선동 프로듀서 여기 시청률 잘 나왔잖아요. 키스트가 항상 문제가 만들긴 잘 만드는데 좀 그냥 뭐 평범한 수준 였기 때문에 요걸 인해서 키스트가 이제 잘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채 매각도 했고 그다음에 노조랑 잘 해결돼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노사 쪽이랑 어느 정도 합의 잘된것 같고 그리고 좀 주가가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ESG 관련해서 뭐 현대해상 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나마 다행인 건 현산 쪽에 소송 승소 했으나 현산에서 다시 이거 못 받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재심 뜰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 출신 10명 적죠. 좀더 들어와야 되는데 뭐 앞으로도 좀더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인니 뭐 철도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철도 쪽다 올랐었고요. 목요일날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노텍 그 공급 개요 200억 정도 해가지고 요걸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올랐었습니다.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광물 요쪽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5G 쪽 주파 할당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설치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내내 취소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뭐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억울하다고 하기는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OTT에서 사드 한알령 이후에 한국 영화 서비스 미디어 쪽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반응 올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제가 뉴스 본 거라서 두 개. 네 그리고 친환경 쪽.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잘안 나왔고요. 저번에 이거 왜 제가 왜 다시 올렸냐면 저번 주간데 26억인 줄 알았는데 69억이었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뉴스가 뜨고 나서 화요일 날부터였을 거예요. 그몇년 만인데 장전에 한 1, 2% 정도 이렇게 툭 튀더라고요. 그 증시 시작 전부터 그래서 좀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여기 좀또 상한가는 갈것 같았어요. 그 흐름상 그렇게까지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전 2,900원 찍고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처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상한가 한 번은 갈것 같았고 두 번째 날은 뭐 그냥 봤는데 뭐두 번째까지 상한가 같고요. 뭐지 투자 경고가 뜨긴 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MOU인데 급등 나올 소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 뭐 2차 전지가 항상 걸리면 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테마주로 이제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로 간 거죠, 사실. 뭐 광물 이런 것보다 MOE보다 2차 전지 이제 테마주이기도 하다. 니켈주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요것 때문에 니켈 가격 거의 한 3만까지 갔거든요. 3만까지 갔다가 사실 뭐 지금 전쟁 우크라 쪽 살짝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살짝 종전이든 아니면 휴전이든 할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유감 좀 어느 정도 광물 안정화 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는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소재라고 봐야 됐고요. 일단 6천 초반에 일부 매도했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오바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물량은 많은데 이때 좀 팔았고 투자 경고 요거는 제가 볼때 세력이 그 마이너스 음봉 음봉은 뭐, 저기, 당연히 음봉이었는데, 그, 마이너스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개미 쪽이나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좀 올려가지고 2%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8,000원 일부 매도. 이건 차트 보면은 대충 뭐, 보유한 7,800원, 8,000원 초반부터 해서 만 한 2, 3,000원, 5,000원까지 해가지고, 뭐 저항권인데 저항 시장되는 데서 이제 바로 뚫어버렸으면 했는데 사실 저도 그냥 계속 어차피 투경도 걸릴 마당에 뭐 물론 이제 8,000원 넘었을 때는 그게 안 떴지만 주의였지만 어쨌든 뭐 8,000원대도 뭐 일부 좀 매도했고요. 여기는 이제 서브 계좌 3개 다 들어가 있는데
메인 계좌 깨고는 다 5,600원대 전에 유정, 일반 유정할 때 하고, 뭐 조금 더 넣은 것도 있어가지고, 서브, 세 번째 계좌. 사실 여기는 저, 거의 로그인 잘 안 하는데, 간만에 로그인 해가지고, 3분의 2 정리했고요. 요거 또, 개인적으로 또 정리 중인 게 또 이쪽에 있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또, 어느 정도 좀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인데, 이게 대주주가 50% 넘게 들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 40%대, 한 45, 48 정도 뭐, 좀 더 늘리면? 요 정도인데, 몇 바퀴를 돌렸어요. 엄청 돌려서 아마 세력이 다 팔고 다시 좀 빠졌을 때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세력이 한 명이라면 그런 거고요. 아니면 큰 세력 두 개가 붙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할 텐데, 그리고 뭐 하락 VI에도 좀 발동 됐었고요. 대충 이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00, 400, 7,000. 개인적으로 한 300, 400 이 정도가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단기 매도 하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 반등 나왔을 때 걸리기 딱 좋은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고, 6,300, 6,400원이 시야, 이게 그 투자 주의 경고 이렇게 뜰 때 보시면 그 60% 이상 거래 전 뭐 대비 60% 이상이거든요. 올랐을 때 좀 발동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작이 4,020원인가 3,900원 대인가 후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런 거 빼고 4,000원 잡았을 때 60% 상승하면 6,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기준 잡고 위아래 해가지고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요 정도 가격 유지가 돼야 돼요. 더 올라가면 좀 안 좋고, 그냥 정지를 아예 하고 올릴 거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가 그냥 무난한 정도, 한 6,300원, 6,400원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빵 한 6,200원 정도 되겠죠. 네. 뭐 그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제 2현상 나오고, 세 번째 날 좀, 사실 이때도 역대 최대였는데, 이때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야,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날, 거의 3,000,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트가 뭐 요런 식으로다라던가, 조금 더 밑으로 좀 와서 밀렸으면, 그냥 뻔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많이 밀려는, 아니면 한번 주고 그냥 쭉 밀리는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좀 차트 모양은 그래도 좀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이때는 뭐 6,300원까지 갔다가 뭐 6,000원 초반이죠? 6,200원까지 갔구나. 어쨌든 300원 정도 보통 이제 유지했다가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살짝 올렸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시외에서 조금 더 뺐으니까요. 월요일도 좀 더 뺄 것 같고, 여기도 60% 정도 대충 그 아래에서 유지되다가 들어올리면 이제 정지는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좀 늦게 되거나 뭐 피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뭐 단일가 가는데 좀 적게 걸린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무난한 건 튈 때 한 아까 말했던 요 가격 정도에서 그냥 봐서 팔고 싶으면 파셔도 되고, 조금 더 뭐 길게 보시려면 대략 뭐 한 만원 초반대 정도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대충 보시면 여기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올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추매한 것도 다 정리 안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만원 좀 넘어야 더 매도 들어갈 거예요. 그 일단 더 있는 비중은 지금도 좀 많이 빼긴 했는데 현금 여유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뭐 지금 비중이 전체 대비 한 40% 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뭐 만원 좀 넘으면 팔고, 그 다음에 한 요정도 가면 좀 애매한데 봐서 조금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던가 아니면은 더 갈 것 같으면 요까지. 여기도 이제 매각 사실 보고 들어온 건데, 매각 뉴스 떠버리면 더 좋아요. 사실 지금 좀 어느 정도 튀었을 때 매각 뜨면 광물 쪽이기 때문에 더 좋죠. 광물 몇 개 있기 때문에. 또 뭐 내년 상장을 하면 사실 안 좋은 건데, PK밸브랑 어쨌든 그 PK밸브랑 마린 서비스를 IPO 해가지고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카카오처럼 되는 거거든요. 단기로는 돈이 들어오겠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 뉴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회사에 돈 들어오니까.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가, 아, 그러니까 좀 지금 뭐 손실 나는 쪽이 아니라 수익 나는 걸 그 IPO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매각 뜨거나 아니면 급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나중에 뭐 하는 거 봐서 뭐 매출 다른 쪽에서 많이 는다거나 아니면 인수 주체가 좋다거나 그러면 뭐 일단 매각 뜨고 튀면 일부 좀 털고 다시 사서 뭐 비중 늘려서 좀 더 중장기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올라가면 뭐 좀 정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뭐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거는, 고맙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을 거의 없이, 올려버렸어요. 지금, 요날 시작이 6,300원에서 살짝, 6,100원? 요 정도까지 살짝 해서 겁주고 올렸는데, 일단 유증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그냥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마음 편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저항 때 조금, 그리고 저항 매물이 없다라는 거, 여기가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꽤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보통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죠.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고, 왜냐하면 거래량 이렇게 터트렸는데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적고, 5,600원 그 유증가 밑으로 더 밑으로 빼느냐 안 빼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증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가게끔 유도해서 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 정도에서 쭉 그 요 두 번째 날 걸린 게 6천 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6천 한 초반 정도 요 정도에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세력 마음일 텐데, 흐름상 한 요 정도 크게 안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중간에 물량이 없어요. 여기 좀 빠졌다고 해도 요런 데서 다 어느 정도 흡수했을 거라서, 6,400 정도 뭐 대략 요 정도 며칠 있다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뭐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뭐 셋 중 하나인데, 그래도 한 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사실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뭐 그 다음에 제가 추매한 거 매도하는 구간은 만 원 딱 찍으면, 만 원 찍으면 정리할 거라서, 이제 가장 무난한 거는 요때이긴 하거든요. 8,000원대 그죠? 그래서 이제 판 건데, 그 다음은 한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보이시죠? 여기 두 개짜리 뚝 요거 보고 한 만 원 정도에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쓸데없이 말 길었는데, 네, 그렇고요. 너무 막 기쁨에 젖어있지도 말고, 뭐 이렇게 빠진다고 뭐 슬퍼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때 되면 가겠죠. 매각은 하긴 할 거니까, 네, 그때 뭐 팔아도 되니까 뭐 짧게 뭐 너무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는 사실 크게 빠질 일은 없는데, 흑전했고요. 좋죠. 매각한다고 하고 흑전하고 이제 팔 때 또 실적 좀 어느 정도 더 올려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땡겨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K조선 요쪽에서 건조 4척, 3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 대우조선이고 나머지 20%가 또 K조선인데, K조선 수주되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도 내년에 인도량이 두 배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STX 중공업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매각을 한다는 거고, 여기 이미 또 파인트리에서 패키지 매각, 요거는 글쎄요. 어쨌든 뭐 여기도 그 선박 엔진 쪽이더라고요. 뭐 부품 쪽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엔진 만들고 여기가 이제 뭐 엔진 부품 감싸는 거 뭐 이렇게 만든 거 같이 해서 팔려나 봐요. 뭐 조선 쪽 중국에 팔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나마 좀 뭐 유리한 데가 이젠 사모펀드가 안 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걔네들은 또 많이 뻥튀기해서 벌어야 되니까. 그나마 유리한 데가 뭐 대우조선 한화 쪽이 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 에너지도 있어가지고 ESS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좀 빠졌죠. 네, 이게 이제 STX, 여기까지는 이제 STX 중공업 자체 힘으로 올린 거고, 여기는 그 STX 방향으로 좀 올라간 건데,
올리기 계속 싫어해가지고 뭐 그냥 내린 것 같아요. 또 요 정도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일단 4,600원 정도 꺾이면 한 요 정도 4,200원대까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이제 매각 확정이잖아요. 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요거 하려고 한 것 같고 4,000원 밑으로 내리려고 한 것 같고 요거는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 번에 튀긴 할 거예요. 매각이니까. 그러니까 매각 보고 작업해도 상관없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4,600원 아래 정도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 5,000원 이하, 5,000원 이하도 그냥 사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두 번을 했고요. 여기 5,000원대 4,000원대 사서 5,000원 초반에 5,000원 50원 100원 정도 해가지고 두 번 팔고 요날은 안 사고 금요일날 좀 샀어요. 목요일도 샀던가 아무튼 그 사가지고 아 일단 샀네요. 목요일 금요일 다 샀는데 요거는 이제 메인 계좌는 사실 뭐 제 그 2,000원대라서 제가 아마 세력보다 더 쌀 것 같은데 평단이 뭐 이 정도 돼요. 제 평단이 그래서 뭐 메인 계좌 쪽은 그냥 뭐 비중도 꽤 크고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서브 계좌 쪽 또 STX 중공업 있었는데 거기 평단이 5,400원? 600원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 그거 이제 평단 작업하려고 좀 샀어요. 샀고 여기서 이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물량 좀 돌려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수익 보고 매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매각 있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요. 그냥 천천히 즐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날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뭐 실적은 좀 잘 나왔고요. 역시나 페이코인 쪽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당장 올라갈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코인 쪽 국가에서 김치코인들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썸 쪽 PD수첩 보시면 살짝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도 일단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되면 좋은 거고 어쨌든 뭐 여기는 살려고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많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위험성은 지금으로 봤을 때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슨 2,000원 어쨌든 찍어줬으니까 살짝 좀 조정 올 것 같기도 한데 풍력 쪽 호재가 정부에서 비중을 늘리는 거 그리고 악재는 새만금 쪽 지금 또 뭐 조사 들어간다 그래서 풍력 쪽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APEC에서 여기에서 그 미국에서 오히려 대놓고 나온 거예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라 전 세계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빠지면 매수했다가 2,000원대에 한번 정리하시는 걸로 일단 뭐 3,000원까지는 결국은 갈 거라고 보는데 3,000원 부근까지라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크게 없으니까 밑에 사서 정리하고 지금 저도 이제 현금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추매 빠지면 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뭐 대한전선 여기 2,000원 찍었죠. 여기 매도가 단기 매도가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로 보실 분들은 정리를 하셨을 테고 그 빈살만 테마가 당일날은 발동 안 했고요. 그 요날 미리 그냥 올랐다가 뭐 호재도 있었죠. 뭐 매출도 지금 나왔고 미국 쪽 북미 쪽 계속 수주 들어가고 있고 좋아요. 좋은데 단기로는 어차피 이제 꺾여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차트 모양 보면 또 밑으로 쭉 밀릴 차트잖아요. 여기도 한 요정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매출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사우디 쪽에도 아마 수주 들어가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걱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애매한 게 이제 호반건설. 근데 호반건설이 여기 인수하긴 했지만 인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인수자금이 뭐 다른 데 쓰였다 정도만 아니면 뭐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호반건설 지금 그 이재명 관련해서 뭐 미래 쪽인가 뭐 해가지고 또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증거 나온 건 없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정치적으로 엮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정도. 하지만 회사 자체만 봤을 때 지금 괜찮다 보고 있으면 됩니다. SM라이프 생각보다 좋고요. 지금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 여기도 차트로 보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한 2천 한 600, 800 정도면 뭐 매도 구간이긴 하니까 단기로 팔고 싶으면 파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매각 기다리실 분들은 빠지면 사고 오르면 좀 팔고 하면서 버티다가 위로 탁 튀면 어디까지 튈지는 뭐 대충 보시죠. 그래도 최소한 3천 한 중반까지는 봐도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기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뭐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좋았어요. 이 정도면 다시 빠질 것 같긴 한데, 뭐 이번에 뭐 지스타에서도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신작도 좀 멀리 남았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오를 끄덕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중국에서 그 판호 뭐 얘기도 살짝 들려오고 OTT 쪽도 살짝 풀리고 해가지고 살짝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살짝 기대해봐야 되는 정도. 이제 현금이 좀 제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제가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던 데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제 4만 원 아랫대 정도, 요 정도 밑에 그 전에 박스권 있잖아요. 대충 요즘 33,000원, 뭐 46,000원 정도, 크게는 5만 원까지 요 정도 요 아래 있잖아요. 요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 해가지고, 여기도 그래도 비중이 막 크진 않은데 그래도 몇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물좀 타가지고 작업 좀 해가지고 최소한 5만 원 아래까지 평단 작업을 1년 정도 한 다음에 틀때 수익 많이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목표가 STX만 많이 올라주면 여기 그렇다 한억 단위로도 한번 놓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도깨비에 진짜 배팅 걸었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GS 리테일 최근에 매우 좋았고요. 이 정도면 뭐 단기로 매도해도 된 구간이잖아요. 조금 뭐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매우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구내식당 이용률 늘어난다, 편의점 매출 늘어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그 고금리에 또뭐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편의점 뭐 도시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건 그 요렇게 이렇게 파동은 그리겠지만, 3만 원, 5천 원,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것 같아요. 그 내년까지는. 아니면 또운 좋으면 이렇게 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주잖아요, 여기는. 이때 뭐 주우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일단 흐름 자체는 침체 살짝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뭐 위드 코로나 상태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 돌아다니고 편의점 매출도 늘고 소비자 지갑은 얇아지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되겠고, MD 쪽 있잖아요, 머천다이징 해가지고 물건도 최근 좀잘 판매 잘 되고 있고, 뭐 버터 맥주나 아니면 원소주랄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뭐 좋은 회사죠. 네, 그리고 카카오 쪽. 네. 그리고 키이스트는 뭐 살짝 올라서 여기서 사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빠지면 네, 또 매집했다가 일단 최소 만원 아래 평단이 좋고요. 여기도 이제 매각되면 어쨌든 오르긴 할 거고, 저기 뭐야 제품도 이제 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쪽이나 아니면 CJ 쪽, TVN이나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 뭐또 있거든요. 뭐 그런 대로 흡수합병도 가능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어쨌든 매각되고 같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내년 흑자 기대되고 있고요. 적자폭 많이 줄었고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재무적으로. 여기 만년 적자에다가 진짜 재무로만 하면 절대 주식해서는 안된차그 종목이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방탄 테마였고, 이건 김수현 씨죠. 그 별은 별 뭐죠, 저기 그거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테마로만 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별 볼일 없었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온타그 원년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흐름 보면 매출은 4분기 최대 실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YG 쪽그 레포트 보면 4분기 MD 쪽 물건 파는 거죠. MD 머천다이징 그게 최고일 것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YG 플러스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브 가수들 음원도 판매되고 있잖아요. 방탄 앨범이 전체적으로 없었지만 최근에 또그 RM 조만간 앨범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진 디에스트로넛 이거에
빌보드 싱글에도 좀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앨범 판매도 어느 정도 됐고, 이거 다 YG 플러스에서 그 배급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좋을 수밖에 없다. BTS 효과도 있는 거죠. BTS 효과, 블랙핑크, 콘서트, MD, 그리고 앨범 판매,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내년 1분기, 2분기 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인 그룹, 무슨 몬스터더라? 리틀 몬스터인가? 뭐, 그런, 새로운 여그룹 준비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블랙핑크가 계약이 끝나서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끝나더라도, 2NE1 블랙핑크에 이어서, 이제 서드로 해가지고, 막, 키울 텐데, 이미 실력은 YG에서 걸그룹 키우는 거는 인정이 된 게, CLC도 그렇고, 2NE1도 예전에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사실 우리나라 컨셉보다도 해외 쪽이 좀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YG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한류라서 뭐 그런 거는 크게 볼건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대중성, 그러니까 한국적 대중성을 떠나서 좀 해외적인 대중성? 이런 데좀더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는데, 좀 말은 길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하느냐. 5월 정도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할 건지 안할 건지 대충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 따라서 급등락 많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어쨌든 저는 실적 나오면 최소 7천, 많으면은 12,000, 15,0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탄력적으로만 나오면 그때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비중은 내일 월요일날 빠지면 더 들어갈 거고, 3,000원대 오면 더살 거고, 계속 사서 틀때 조금만 정리하더라도 어쨌든 비중 계속 늘려갈 거예요. 지금 안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든 뭐좀 줄긴 했죠. 했으나 예전 요때 보시면 요것보단 더 올라가야겠죠. 네, 지금 빅뱅보다 수익이 더 큰데. 그리고 빅뱅은 신곡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거의 해체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그룹 아마 런칭되면, 오를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막 걸그룹 명가라고 봐도 될것 같은, 네. 그리고 인콘이, 제가 원래 한, 요때 메가, 그 매도를 할 가격이거든요. 1,300원부터 해가지고. 요날 좀 심상치 않았어요. 거래량 터지고, 보통 요렇게 되면 이제 쭉쭉쭉쭉 밀리는 차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특징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서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호재가 떴잖아요. 그 나스닥 그 상장 스펙주가 나스닥 상장할 수 있게 합병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스펙주 상장을 합니다. 그게 스펙주도 페이퍼 컴퍼니처럼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상장시키고 이제 그 엑시트 하는 거거든요.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7월 달에 요게 그걸로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콘도 사실 요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 빠지면 빠질수록 좀 사서, 물론 이제 물량 교환할 겸 해가지고 저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좀 사고 팔고 일부는 하겠지만, 전환 사채권이 좀 있긴 한데, 요것보단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2,000원, 3,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일제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박스권 나오거나 아니면 위로 튀거나 한번 튈때 크게 갈 수도 있고 갈 때는 되긴 됐잖아요. 여기도 한번 뭐 장난칠 때된것 같긴 해서 그렇고 뭐 뉴스는 뜨긴 떴으나 뭐 사실 뭐 별로 수는 아니죠. 네, 요거 때 ROI 이런 거 사실 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 그렇고 덱스터는 뭐 10,000원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좀 애매한데 단기론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또 합병 요거 다본 다음에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랑풍선 요런 데는 지금 그래도 한 번쯤은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시간 좀 지나면 유증은 다시 할것 같은데 매출, 작년 대비 매출 증가가 될 거잖아요. 일본이 지금 뚫렸기 때문에 최소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때 되면 뭐 여행주도 막또 난리 나는 요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또 털기 좋으니까 뭐 그런 거 보시고 뭐 다른 거뭐 보시면 요렇잖아요. 자유전환 목표.
그러니까 뭐 흑전될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만 보시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은 뭐 아직도 뭐 가끔씩 튀어주고 있으나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힘을 잃은 네,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여기 그래도 그 서로 그게 있잖아요. 그 이게 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지분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튈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국전력 최근에 좀 좋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전기세 올릴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세 아마 더 올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쉽진 않겠으나 올리는 게 맞고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비상장이면 그냥 전기세 유지하고 정부에서 보조하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은 바우처처럼 힘든 사람들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전기가 싸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 올리게 되면 기업들 수익률은 줄어들 거예요. 좀 그런 차이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IHQ가 최근에 거래량이 보시면 급등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이렇게 나오면 좀 내려오면 사서 수익 보기 매우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J중공업, 여기 HJ중공업에 대한 홀딩스 둘 다 최근에 차트가 좀 급등 차트예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꽤 급등 차트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뭐 아직 괜찮죠. 여기 오히려 이런 데는 이제 엔솔이랑 물적 분할만 안 했으면 가뿐하게 100만원 넘어서 한 120, 150 갔을 텐데 다음 자화전자는 어느 정도 좀 올랐는데 이제 단기 이슈로는 끝나지 않았을까. 또 애플도 이슈되면 또 다시 올라가겠으나 뭐 단기로는 또 매도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기술 포함해서 뭐 대하 TIT나 뭐 부산 뭐였죠? 부산 뭐 있는데 철도 쪽 목요일날 인니 쪽에 한 조 단위 매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한번 튀었는데. 푸른 기술도 간만에 좀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만간 또 다시 한번 튈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머레지는 여기는 지금 제가 좀 더 사고 있고요.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더 밀려버릴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비중이 작아서 물량은 최소 50만원 이상은 안 늘릴 예정인데 여기서 좀 박스권 단기로 나올 거 예상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다가 거래량 한번 터지면 터지고 내려오면 그때 좀 매집해가지고 최소한 요 정도 구간 여기 구간 이상에서 이제 팔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NC 꽤 괜찮았어요. 네, 뭐 빈살만 테마도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콤이나 이런 데는 5G 쪽 취소됐잖아요. 정부 과기부에서 그래서 뭐 좀 생각보다는 단기로 안 좋을 수 있겠다. KT 포함해서 한국카본은 내년에 매출 더 나올 겁니다. 지금 좀 빠졌는데. 뭐 악재가 전체적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사시면 되고요. 중국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봅니다. 미코 좀 빠졌는데 좀 빠지면 다시 만원 목표로 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고 HM이 생각보다 괜찮죠? 여기는 뭐 좀 그때그때 좀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당장 뭐 좋다고는 볼 수 있겠고 12월 달에 또 그 크리스마스 시즌 오면 미국에서 또 물동량 늘어나거든요. 그때 맞춰서 또 지금 북미 쪽인가 뭐 그쪽에 좀 컨테이너 박스 많이 놀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뭐 미국이 뭐 인플레 높고 해도 어느 정도 소비는 계속 하는 나라니까 네 그럴 것 같고요. 두우제선해양은 이제 좀 꽃길을 걷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때 19,000원 이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STX 올라서 좀 내려가면 조금 살 것 같긴 한데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살짝 이제 패스고요. 좀 빠지면 다시 노려볼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하이브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좀 근데 15만원 부근 여기 있죠. 여기요. 14, 17, 16 이 정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단기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조만간 카타르 그 월드컵 개막식에 그 누구죠? 전국이 무대 오프닝 뭐 기념 무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가수도 있겠지만 초청돼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단기로는 저는 뭐 좀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배당
노리고 또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좀 들어가도 좋다고 보고요. 윙이푸드는 지금 한중 회담 생각보다 좀 잘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도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힘을 못 받았고요. 다행인 거 그나마 했다는 거. 안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조금 뭐좀뭐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부품이나 뭐 요소수 같은 거 이런 거 끊어버리는 거는 단기로 좀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이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빠지면 사시고요, 여기는. 어쨌든 내년에 더 좋아질 테니까. 유니언 머티리얼은 뭐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세노텍 좋았고, 보통 이렇게 되면 빠지죠. 빠지는데 또 예전에 또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ETC에서 호주 쪽그 세라믹 쪽인가요? 그쪽 뭐 뉴스가 떠가지고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차트 이렇게 나오면 그냥 빠지는 차트입니다. 단기로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